집에 있는 모습과 지금 모습은 거의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신랑도 놀라고요. 이렇게 나오면. 그 뭐 어떻게 메이크업의 힘이라는 거예요? 메이크업의 힘이죠. 의상과 메이크업, 헤어스타일. 의상? 아, 그 의상이 뭐 좀 다르게 해줘요? 집에서는 거의 신랑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고 거의 파자마 수준을 입고 있죠. 아, 잠옷. 네. 아니 사실 편하긴 하잖아요. 파자마가. 그러면서 지금은 네. 이제 많이 조여주고 뭐 이렇게 네. 받쳐주고 하면서 이제 몸매를 의상으로 만들었고 화장도 메이크업도 좀 네. 특별히 했고 전문가의 손길을 받았고 제가 중학교 아들이 있는데 간혹 늦을 때 학교 데려다 주거든요. 데려다 주는데. 잘 가라고 내려주고 창문을 내리려고 하면 못 내리게요. 화장을 안 한 상태로 데려다 주잖아요. 저도 비가 오는데 안 그래 화장 안 해. 엄마 창문 내리지 마라고 하죠. 와 그래요? 서운하시겠다. 이렇게 많이. 자신감이 있는 외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워낙 다들 미우셔서. 아드님이 창문 내리지 말라고 그러세요? 네. 저번에 한번 내렸는데. 아니 왜냐면 엄마가 납치당할까 봐. 엄마가 넘칠까 봐 그러면. 그냥 가래요. 근데 어쨌든 대단히 겸손하신 거예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. 네, 그렇습니다. 뭐. 성적인 미인이에요, 성적인. 서구적인 미인. 아, 서구적인. 난 성적인 미인이라고. 왜냐면 너 무슨 감이 있어서. 아, 그렇군요.